감탈의 윗부분에 있는 이 지저분한 것을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곶감을 그려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그 지저분한 것이 있게 되면 이 티건물이 바람에 의해서 곶감에 묻을 수도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윗부분에 이렇게 티건물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로 깨끗하게 세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깔끔하게 곶감 타래가 정리가 되었습니다. 물로 깨끗하게 씻어내렸고 지금 보시게 되면 아주 깔끔하게 정리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곳에 이제 곶감을 깎아서 걸면 되겠습니다.